좀 전에 우리가 주렁 레이크 가든을 살펴봤는데요. 그 가든은 국가정원의 첫 번째 국가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을 만드는데 국가가 이제 대대적으로 그런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정원은 자연, 놀이, 커뮤니티, 이런 세 가지의 큰 키워드를 가지고 그 정원을 조성하는 방향을 정시했었고요. 그 정원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놀이, 커뮤니티,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언어로, 형태로 이미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정원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큰 정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의 콘텐츠들이 가능한 그런 정원의 형태로 그 정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정원들도 점점 틀이 만들어지면서 그 정원의 역할이 지역의 인들의, 즉 지역의 색깔을 잘 살려서 국가정원의 모습들을 다 갖춰가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 난양기술대학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한번 제가 돌아보면서 어떤 정원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난양종합대학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지금 2층 정도에 제가 올라와 있는데요. 앞전에 그 종합병원 봤던 정원도 상당히 그 의료진들에게 또 환자들에게 되게 편안한 그런 녹색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하면 이런 종합대학교 안에서의 녹색은 되게 과감하게 환경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관들은 뭐죠? 이 사계절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관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공간 공간마다 건축에 녹색을 입히는 다양한 시도들이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녹색 공간 중간중간 사이에서 친구들이 공부하고 뭐 시간을 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건물의 중심부로 한번 좀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 학생이 그 공모를 했는데 학생이 디자인한 건물을 설계까지 시공까지 이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옥상에서 또 올라가서 한층 한층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종합병원의 그 건물에 종합 건물 병원 안에 있는 정원을 좀 봤는데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 대학 건물 안에서의 녹색 공간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건물은 이 대학 학생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서 실제 시공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디테일이나 이 곡선, 야, 이거 뭐, 좀 우리는 늘 시공하는 입장이지만 이거를 다 돈으로 한 사람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 건물 안에 투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걱정 먼저 들고요. 하지만 뭐죠? 종합대학 맞게 되게 예술성 있게 건축물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로만 해도 상당히 높이 평가해주고 싶은 그런 것 같네요. 지금 건축을 보니까 잠깐 확대해 볼게요. 요 안쪽까지는 콘크리트 구체로 이렇게 뼈대를 잡고 그 위에다가 요걸 타일로 붙이듯이 계속해서 붙였던 그런 시공 방법을 선택을 했고, 요거 자체의 디테일을 그래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가 그냥 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런데 요거는 그 도, 뭐지, 그것도 약간 물 갈기를 했고, 여기는 고들털털. 아마 요 디자인을 했을 때에 이 각각의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학생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좋았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꼭대기층에서 밑에 층을 한번 보러 본 모습을 보이는데요. 와, 참 대단하네요. 땡겨서 좀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자연 환경이 이런 것들이 연출이 가능한 그런 기후 환경이었기 때문에 됐고, 또 우리는 우리 버전대로의 방법을 찾는 것도 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어쨌든, 건축을 녹색으로 입힐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형태들을 볼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전 건물에서 한층 내려왔을 때 이제 수평적 위치에서 이런 녹색 건물이 좀 보여지고요. 층층마다 계속해서 쉼터가 나타나고 그 사이사이에 왼쪽에 뭐 스터디룸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공간 배치가 쉼터와 자연과 그다음에 스터디 공간
이런 공간 배치가 함께 있는, 그래서 꼭 이 친구들은 숲속에 앉아 있는 느낌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강의하고 계시네요, 저 안에서. 그러니까 창밖으로 보여지는 이런 자연 풍경이 상당히 풍성하겠다라는 생각을 절로 들게 하는 그런 연출이네요. 아, 지금 이쪽 공간 보면 저 안쪽에 보시면, 땡겨 볼게요. 저쪽은 강의실로 쭉 연결되어 있네요. 이쪽에 전체적으로 강의실이 이렇게 있고, 그 왼쪽으로도 보면 강의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전층이 다 지금 강의실이네요. 지금 보니까. 하긴 여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니까 강의실인 거는 맞긴 하네. 거의 이제 아래층 쪽으로 저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똑같은 네모난 모양의 교실,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다 다양한 위치의 녹색들이 제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치유정원이라는 이야기를 그쪽 정원에서 좀 봤지만, 하나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은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대상자가 각각의 방법으로 각각 느끼는 대로 이런 치유 환경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져서 학업의 능률을 올리는, 학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치유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여기 안양종합대학교의 건물하고 녹색에 대한 것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도 이러한 멋진 건축력이 있는 건물들과 녹색을 입힐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학업장으로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정원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